지는 아마 좀 건강되기가 건강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짜증이 많으면 짜증 좀 내지 마. 이런 얘기 하죠. 아마 화내지 마. 너 시기 질투 좀 하지 마. 너 시기 질투 좀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는 분 있나요? 그러면 헐. 너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시기 질투하는 게 눈에 뻔한데도 많이 보이는데도 너 시기 질투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근데 너 짜증도 그만 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짜증에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이 아주 다각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훅 다가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그 안쪽에 이렇게 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짜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 마음이 도망갈 여지를 두고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아우 너 왜 이렇게 짜증스러워, 짜증 좀 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 나한테 너 화 좀 내지 마, 너 시기 질투 좀 하지 마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게, 너 겸허함 좀 가보죠 보면 어떠니, 또는 너 왜 이렇게 오만하니, 넌 교만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참 있나요? 이게 극단적일 경우에 그런 단어를 선택하겠죠. 근데 짜증이라는 건 화와 사전적인 의미에 되어 화와 두려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삶에서의 불평불만이 드러나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플로팅 돼 있다? 떠 있다. 이렇게 약간 이미, 모든 감정은 이미지지만 짜증은 특히 더 이미지랑 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짜증난 사람을 보면 마치 소대변이 마려운 강아지가 낑낑거리면서 소대변을 배출할 시원한 공간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이듯 보이기도 하고요. 낑낑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화처럼 확 분출되는 것도 아니고 시기 질투심처럼 삐죽하고 축 나와서 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 중에 짜증을 잡지 못하면 다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비빔밥처럼 모든 걸 음식과 연결하죠. 참 천재적이에요. 저는 아마 그 감정의 모든 걸 음식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뭐 생방송으로 24시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음식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음식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게 비빔밥처럼 감정이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솎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빔밥에서 고추장을 따로 내고 참기름을 따로 내고 무채를 따로 내고, 네,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네요. 시금치를 따로 내고 콩나물을 따로 내고 흰밥을 따로 낸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 흰밥 아래 묻어있는 그 양념을 어떻게 쪽쪽 빨아서 다시 하얗게 만들 수도 없죠. 아, 만들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는 없죠. 근데 감정은 나누게 되거든요. 원치 않든 원하든 지나가면 그 향기가 막 폴폴 나요. 그 걸음걸이와 자세와 숨결과 표정과 그 사람의 직접적인 체취에서 나요. 짜증이 많은 사람은요, 그래서 체취가 굉장히 독해요. 입냄새도 독하고 머리에서 나는 냄새도 독하고 온몸에서 나는 냄새 자체가 좀 독하죠. 이게 감정이 뒤섞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감정적인 상태니까 몸의 순환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몸에서 원치 않는 음식을 막 먹는다거나 짜증스럽게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체취가 아주 독하게 날 수가 있어요. 체취가 나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넘을 텐데 그중에 짜증도 살짝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속이 타기 때문에, 항상 애간장 타기 때문에 입에서 단내가 많이 나고
어우, 썩었네 할 정도의 냄새가 좀날 수도 있고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근데 그거는 정말 참기가 어렵죠. 옆에 있는 사람이 두통이 날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상사 이러면 입냄새 나는데 옆에 와서 가까이 대고 막 말하는 상사. 제발 이 고통을 어떻게. 근데 또 입냄새 나라고 얘기하면 기생충에서 보면 어때요? 사람을 죽이죠. 너한테 냄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걷어냈을 때 사실은 몸의 체취조차도 다 걷어내질 수 있는 냄새는 나죠. 입냄새도 나고요. 머리 냄새도 나고 몸에서 냄새가 안 나면 이상한데요. 건강하면 또 나요. 청소년들한테 나는 냄새는 건강한 냄새거든요. 그 교실에 들어갔을 때 캐캐 묻고 깨깨 아 이런 냄새 있잖아요. 건강해서 나는 냄새도 있지만 그때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질풍노도의 시기고 주변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격정적일 때는 그 밑에 그 아이들의 짜증이 느껴지죠. 짜증은 어때요? 짜증보다는 짜증이 느껴져요. 아주 그냥 쥐어짜는 듯한 아이고 하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짜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몸의 상태도 함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짜증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아예 뭐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되고요. 그 밑바탕에 깔린 생리적인 부분과 또 해부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몸이 비틀어진다거나, 그래서 어느 신경이 눌린다거나,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신경 계통이라든지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있거나, 소화기 계통이나 배출하는 데 문제가 있어도 짜증이 나요.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이게 뒤틀려 있다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장은 짜증과 신경증과 연결된다. 그래서 그 융이 칼 융, 짜라투스트라를 분석하다라는 책에 보면 융이 니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짜증스럽다라고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와, 재밌다 막 이렇게 봤는데 이게 심리학자나 또는 정신분석학자가 니체의 상태를 보면요. 신경증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밑에 나와요. 그래서 니체는 반드시 위궤양이 있었을 것이며 소화기 계통과 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었을 거다 하는 게 오른쪽 하단에 몇 페이지 한 100, 150페이지 넘어서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별표 쫙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이러면 그것이 위장과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서양과 동양이 다 똑같이 보는 문제죠. 그래서 내가 소화기계통이 자주 짜증이 일어난다면 소화기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골격 자체가 좀 자꾸 비틀어진다거나 왜곡될 정도로 틀어져 있어서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거나 이럴 때도 내가 이게 짜증의 원인인지 아닌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짜증의 아주 기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언제 짜증이 나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우! 하게 되잖아요. 아이! 이럴 때 짜증이 나요.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이런 의성어가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아, 왜? 이러면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짜증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때. 아니, 왜? 이럴 때. 그 짜증이 어디서 올라오는지를 첫 번째는 신체적인 데서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가 마음에 안 들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가 뭐지? 이걸 봐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안 주나? 상대방이 나한테 칭찬을 안 하나?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을 덜 준다고 느끼나? 상대방이 나한테 인정을 덜 해준다고 느끼나? 자,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잡을 수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지? 아, 그럼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국어책 읽듯이. 그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읽을 정도가 되면 명상을 할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늘 2분 집중 명상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짜증이 날때 신체적인 부분을 먼저 읽고 감정적인 부분을 읽었을 때 불평불만을 일으키는 포인트를 나에게서 찾으시되 한줄한줄한줄 세심하게 적는 거예요.
오만한가? 교만한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의 끝판왕은 그 네로가 그랬다 그러죠. 자기가 우위에 서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앉아 있으면 서서 앉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래로 내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성격.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하지 말라고 해요.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의 교만함과 자만함은 상대방의 목을 칠 정도의 말과 행동을 수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네로 황제가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위에 꼭대기까지 막 올라갔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위치를 굉장히 높게 왕좌를 잡기도 하죠. 그거는 안 좋은 폭군의 경우에 폭군이 왕이었을 때 왕의 위치는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요. 끝없이 올리죠. 그런데 성군의 경우에는 신하들과 그 높이를 맞췄다고 하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춘다. 눈높이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서 아래로 내려보려고 할 때, 어떨 때 보면 저보다 10살, 20살이 어린 친구들도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제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보통 바닥에 앉거든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러면 되도록이면 바닥에 앉아서 들으려고 해요. 근데 떡 서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깔아 내려보면서 대화를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 자체를 전체를 포크레인을 파듯이 파서 봐야 돼요. 내 오만함과 교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 짜증이 인상을 팍 쓰면서 4,000자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못생겨지고요. 그 표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 인상을 찌푸리는 그 모습 때문에 나도 괴롭지만 주변의 삶도 괴로워져서 삶 자체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는 반드시 짜증 안에는 오만함과 교만함, 자만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사람들의 그레이드를 나누면서 이 사람 말은 듣고 저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이 사람 말은 가치 있고 이 사람 말은 가치 없고 이러면서 나는 제대로 안 하면서 상대방들에게 칼의 잣대를 나눌 때 짜증은 확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쵸?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그래서 짜증이라는 건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 전체와 아주 큰 강물처럼 흐르는 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명상이 어려워지고요. 아사나를 집중해서 하는 게 어려워지고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게 불가능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짜증을 걷어낸다는 건 고요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고요함 속에 지혜로움이 발현이 되고 그 지혜로움이 좋은 선택을 일으키게 돼서 불평불만보다는 만족스러운 상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삶에 아주 좋은 그 뭐죠? 하나의 그 패턴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분 명상을 주제로 해서 나는 혹시 짜증스럽지 않나? 내가 오만하고 교만한 상태로 마치 네로 황제처럼 폭군처럼 상대방들을 아래로 깔아뭉개면서 약간 이렇게 그 위에 서서 나이도 상관없고 학식도 상관없고 말로는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깔아뭉개는 걸 너무나 깔아뭉갠다는 표현 이상의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를 또는 그녀를 믿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오만함에 내가 깔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삶에는 짜증이 밑바탕이 되고 인상을 팍 쓰고 4,000자를 그리게 되고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짜증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훅 걷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분 집중 명상의 시간 전에 좀 주제를 정리해 봤고요. 그럼 이분 집중 명상을 하시면서, 나는 짜증스럽지 않은가? 그 짜증스러움의 밑바탕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 거지? 아, 그걸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구나. 라고 한번 좀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면서 오장육부에 긴장을 풉니다.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쉬면서
오장육부의 모든 긴장을 대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숨을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하는 그 밑바탕과 더 밑바탕에 교만함이나 오만함, 자만함이 가득하지는 않았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숨을 고요히 내쉬어보세요. 거친 감정도 함께 배출합니다. 숨을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위아래를 가르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게 했던 마음은 짜증으로 바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복식 호흡을 하면서 고요하게 내면의 신성함에 집중하게 되면 짜증이라든지 거친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분 집중 명상의 마음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 보셔도 좋고요. 숫다니파따를 읽어드리는 동안 명상을 하시면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나를 좀 직접적으로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띠싸 멧돼이야의 경입니다. 띠싸 멧돼이야. 이거는, 이제 약간 그 대화체로 나와 있는 10개의 절로 나누어진 글인데요. 존자여,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의 고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는 멀리 여임을 배우겠습니다. 멧돼이하여,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는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잘못 실천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탐닉은 천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홀로 살다가 나중에 성적 교섭에 탐닉하는 자는 수레가 길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속한 자라 부릅니다. 지금껏 그가 가졌던 명예와 명성을 다 잃게 됩니다. 요즘 미투를 보면 그렇죠. 이 일을 보고 성적 교섭을 끊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그는 사념들에 사로잡혀 궁핍해진 사람처럼 생각에 잠기고 남의 비판을 듣고 이런 사람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는 비난의 자극을 받아 칼날들을 세우고 어리석음에 뛰어들게 되는데 참으로 이것이 그에게 커다란 속박입니다. 홀로 유행하는 삶을 지키며 지혜로운 님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성적 교섭에 빠지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괴로워지게 됩니다.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여기에 앞으로나 뒤로나 이러한 재난이 있음을 알아 굳게 홀로 유행하는 삶을 지키고 성적 교섭을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여임을 배우라. 이것은 고귀한 님들에게 최상의 일입니다. 그것만으로 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워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너 텅 비어 유행하는 성자의 삶을 사는 자를 감각적 쾌락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띠싸 멧돼이야.